다음은 한국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지갑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국내외 5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해치랩스 문건기 대표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치랩스 대표 맡고 있는 문건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도 많이 지연됐다고 하고 많이 금요일 오후 시간에 지루하실 수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5분 정도 세션 시간이 있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해치랩스에서 만들고 있는 페이스 월렛이라고 하는 게임 고객사 그리고 게임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해당 지갑을 우리가 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그리고 산업에 왜 이러한 지갑이 필요한지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한 지점이자 아직도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터넷에 가입한 유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50억 명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그에 비해서 거래소에 한 번이라도 가입해봤던 유저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크립토, 웹3를 경험해봤던 유저가 약 4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4억 명의 유저들을 제외한 나머지 약 92% 정도의 인터넷 유저들은 한 번도 웹3라는 개념을 경험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사용자 관점에서의 첫 번째 웹3 경험의 좀 전이를 살펴보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좀 유저들이, 대중들이 웹3와 블록체인을 처음 접할 만한 컨텐츠인 게임을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게임을 발견을 하고 새로운 게임이, 그게 뭐 블록체인 게임인지 웹3 게임인지는 사실 유저들이 관심도 없을 거고요. 알 필요도 없겠죠. 새로운 게임이 재밌어 보여서 다운로드 받고 회원 가입을 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죠. 요새 대부분의 또 게임들은 처음 시작부터 블록체인이나 웹3에 대한 요소를 넣기보다는 기존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프리투플레이를 하다가 나중에 좀 게임의 어떤 일정 단계 이상에 들어섰을 때 블록체인과 관련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얻겠죠. 근데 아이템이 되게 희소한 아이템을 우리가 얻었어요, 유저가. 그랬더니 바로 뭐가 뜨죠? 이제 그게 NFT라고 하는 아이템이라 지갑을 다운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갑이 뭐지? 라고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갑이 뭔지 모르겠는데 웬 주황색 여우 아이콘을 보고 거기서 이걸 다운로드 받고 오라고 합니다. 메타마스크죠. 그러면 게임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즐기던 게임을 떠나서 메타마스크 크롬 익스텐션이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으러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 이미 다 해보셨죠. 뭐 12단어의 시드 문구를 받아 적어라. 뭐 연필을 꺼내세요. 받아 적으세요. 심지어 메타마스크 막 동영상까지 알려주면서 여기서 이거 놓치시면 앞으로 복구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아무도 안 보죠.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 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는 거겠지 하지만 네. 언젠가 내가 핸드폰 모바일 기기를 잃어버린 순간 새로운 모바일 기기로 들어갔더니 시드 문구를 적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지갑에 있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죠. 시드 문구 안 받아 적어놨고 그대로 자산에 대한 권한을 영원히 잃습니다. 그러면 너무 당연히 유저들은 게임 회사가 이 지갑을 다운로드 받고 게임을 즐기라고 했으니 게임 회사 CS센터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내가 뭐 예전에 이 메타마스크인지 뭔지 하는 여우 앱을 깔아서 썼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복구가 안 된다고 한다. 복구해달라. 왜냐면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든 계좌를 잃어버리든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를 내가 잃어버렸을 때 권한이 복구가 안 되는 경험은 사실 대부분 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구를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당연히 게임에서도 저희도 복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을 깔았던 걸 삭제하고 화가 나서 별점 1점과 0점을 못 줘서 1점을 주면서
이제 사기꾼들이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이게 지금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엔드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유저 저니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아직까지도 많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컨텐츠들과 서비스들이 이러한 사용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웹3를 처음 경험하게 될 나머지 92%의 인터넷 유저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은 예견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해치랩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의 팀이고요. 저희가 해결하고 있는 지점들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우선 게임이라고 하는 버티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게임을 좋아하거나 뭐 게임에 대한 대단히 불리시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금융의 백엔드를 블록체인 기술이 저는 혁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결제 서비스들과 금융의 중개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기술로 하여금 많이 대체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을 가장 먼저 많은 대중들이 엿보고 그들이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버티컬은 게임이 좀 우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게임 쪽에 먼저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인게임 지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임을 즐기다가 웹3, 블록체인과 관련된 요소들을 즐길 때 게임을 떠나지 않고도 게임 안에서 지갑이 생성되고 유저들이 자산을 얻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앱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게임의 유저를 데려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씁니다. 어떻게든 광고를 해서 유저들에게 혜택을 주어가면서 게임을 깔게 하는데 게임에 기껏 들어와서 블록체인을 무조건 즐기려면 게임을 한번 떠나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유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게임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큰 도움이 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저희 디자인 철학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너무 많고 당연하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결제 서비스에 가입하실 때 뭐 구글, 카카오, 네이버로 가입하시듯이 기존에 회원 가입하던 방식 그대로 지갑을 만들고 지갑에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존 결제 경험, 기존 금융 경험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잡한 시드 프레이즈나 어떤 프라이빗 키가 아니고 갖고 있는 6자리 핀코드, 설정한 6자리 핀코드로 블록체인상에서 내 지갑상에서의 자산을 송금하거나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네이버페이 쓰신다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앱, 저희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면 이제 생체 인증 같은 걸로 할 수 있게 되는 구조고 제 6자리 핀코드를 분실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시드 문구 분실하면 복구 안 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6자리 핀코드를 분실했을 때 다양한 복구 수단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렇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넌 커스터디얼 구조로 키 관리 구조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유저들에게 중요하기보다는 게임 회사에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대다수의 G20 이하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그리고 FATF에 그러니까 안티머니 런저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받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금 비슷한 규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 제공 업체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엔드유저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지갑업체 혹은 어떠한 업체가 갖게 되면 대부분 금융 규제기구 아래에 금융규제를 받도록 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규제의 동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게임 결제를 한다는 이유로 금융기구 아래에 갑자기 감독을 받게 되는 건 너무너무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분에 있는 전 세계 국가에 있는 모든 규제를 만족시키면서 전 세계 유저들이 쓰는 웹3 서비스를 만드는 건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웹3와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는 마치 인터넷과 같은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에서든 유저들이 접속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부분들의 규제를 모든 국가와 모든 테리토리에서 규제를 준수하기란 굉장히 혁신의 속도를 저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앞서 말한 사용성을 가져가면서도 저희가 사용자들, 엔드 유저들, 즉 해치랩스와 페이스월렛이 해킹되거나 파산당하더라도 이 지갑의 소유권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지금 혁신의 속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해치랩스라는 회사는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 보안 감사라고 하는 보안으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키 구조와 관련된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파트너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인데요. 저희는 이런 게임과 관련된 지갑 경험, 그리고 앞서 말한 사용성과 편리성, 보안, 그리고 규제에 관련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갑을 제공하면서도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 지갑이라고 하는 건 마치 기존에 있던 페이먼트 회사의 서비스와 그런 비즈니스 포지션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혹은 페이팔과 같은 다양한 간편결제 혹은 PG사, 카드사와 같이 결제를 중개해주던 대부분의 회사들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결제를 하실 때 페이먼트 사인업을 하시죠. 네이버페이를 회원가입하거나 그리고 그들 역시 이커머스와 같이 온라인 결제가 필요한 회사들이 본인들의 서비스에 그런 페이먼트를 연동을 합니다. 비슷하게 블록체인 상에서의 페이먼트가 필요한 서비스들이 블록체인 지갑을 본인들의 서비스에 연동하고 유저들 역시 블록체인 결제가 필요한 시점에 블록체인 지갑을 가입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결제 방식과 굉장히 다른 점은 결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가맹점과 모든 유저들 사이에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연결해주면서 가운데에서 결제 수수료를 얻는 반면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덕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맹점과 사람들은 아무 돈, 비용 없이 계좌를 만들고 지갑이라는 계좌를 만들고 P2P 송금을 통해서 P2P 결제가 일어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블록체인 기술이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마지막 엔드포인트와 엔드포인트를 이어주는 허브로서의 중개자의 지위는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역시 블록체인 지갑의 본질을 거기에 있다 보기 때문에 결제와 관련된 수수료를 받거나 사용량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저희 파트너사와 유저들에게 블록체인 경험과 관련된 감동과 그런 서비스를 선사하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얻어낸 트래픽과 저희의 에셋을 가지고 모니타이제이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에 보여드릴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 있는 게임사들이 다 페이스월렛을 런칭한 지 이제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모두 연동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한 BM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짧게 케이스 스터디들 좀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면요. 일단 한국 회사들로만 주로 담았는데요. 지금 가장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에 큰 임팩트를 줄 것이라 기대하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프로젝트에 페이스월렛이 탑재하고 협력된다는 소식이 테크크런치라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나왔던 예시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IP들을 활용한 메타보라라고 하는 자회사의 다양한 게임들, 여기 있는 아키월드를 비롯한 다양한 게임들, 메타보라 위에 있는 모든 게임들이 페이스월렛을 연동해서 런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라인 게임즈의 IP를 활용한 너디스타, 글로벌 소셜 카지노 게임을 만드는 미투온, 그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스타트업들에서 저희 지갑을 이용해주고 계시고 이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여기 담지 않았지만 저희가 G스타 때 그리고 내년 3월 GDC 때 넥슨과 넷마블 정도의 시가총액 규모를 가진 전 세계 게임사들 여러 곳들과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소식들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치랩 소개하고 마치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5년이 막 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앉아계신 김재윤 대표님과 함께 제가 서울대학교 블록체인학회 디사이퍼를 같이 만들고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한 지 이제 6년이 되어가고 이 산업에서 해치랩스를 5년 정도 넘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칼로스라고 하는 웹3 보안감사 사업부를 갖고 있고 여기에 있는 보안 전문성을 기반으로 페이스월렛이라고 하는 전 세계 게이머들과 게임회사를 대상으로 한 월렛 그리고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국민은행과 함께 합작법인을 만든 코다라고 하는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수탁기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인프라 회사로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좋은 가치와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돕는 협력자이자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인터페이스 플랫폼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 처음 블록체인 위크 이렇게 준비해서 행사에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이런 행사들 글로벌하게 많은 어디언스들이 우리 산업과 우리 시장에 계속 방문하고 관심을 가진 행사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추진해 주시고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